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동양 문명, 서양 문명 이렇게 구별을 많이 하는데 좀 때로는 뭐 복잡다단하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 가장 간단한 얘기가 뭐냐면 서양의 수학이 있다면 동양의 수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양의 수학이 있다면 수학. 수학이 있다면 동양의 수신이 있다. 수신이 있다. 여러분, 이 수학에도 뭐 우리 한글 발음으로 다 숫자죠, 그죠? 서양에는 수학이 있는데 동양에 수신이 있다. 뭐 어떤 여행스럽게도 수학에도 숫자가 있고 수신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이 맞죠, 그죠? 서양에 수학이 있다면 동양에 수신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이렇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학은 뭐 오늘날 이제 과학의 대명사죠. 오늘날에는 수학 공식으로 말해지지 않으면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의 뭐 대중은 뭡니까? 흔히 물리죠, 그죠? 우리 물리학입니다. 현대 과학은 심리학이라도 물리학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과학은 물리학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물리학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객관화하는 태도를 갑니다. 그래서 수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도덕이죠, 도덕. 수신은 뭐 도덕이죠, 그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덕인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도덕은 도덕윤리 같은 말로 쓰잖아요, 그죠? 도덕윤리 같이 씁니다. 근데 사실은 도덕과 윤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 도덕과 윤리가 왜 다르겠습니까, 이게? 물론 과학에도 모든 과학이 물리학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물리적인 물의 이치를 탐색하는 거거든요. 도덕은 윤리다. 인간 윤리, 사람의 인자 들어가 있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윤리라는 것은 도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윤리는 다 달라, 각 지역마다. 우리가 윤리라는 말과 도덕이라는 말을 막 같이 이래 쓰기도 하는데 엄격히 좀 구분을 하면 윤리라는 것은 이 도덕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윤리. 뭐 그걸 흔히 뭐 도덕도 뭐 시공에 따라 달라진다. 역사적 시점이나 어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섞었으니까.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라는 말보다는 과학이 더 중요하죠. 그죠? 이게 더 원천적이고 윤리라는 말보다는 이제 도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수학이 있다면 동양의 수신이 있다. 근데 어땠습니까? 근대 그 19세기 이에 들어오면서 자연과학 시대가 됐죠, 그죠? 흔히 서양에는 자연을 자연과학이라고 이제 동의어로 같이 동의어처럼 씁니다. 근데 저는 그걸 확연히 구분합니다. 자연과 자연과학은 다르죠. 자연은 자연과학이 아니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자연과학의 이제 특징이 세계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세계가 이래 있으면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수학적으로 해석한 것만 안다 이거예요. 세계는 수학적으로 해석되는 것만 세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세계는. 그래서 그 세계는 자연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자연 그 자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거니까. 인간이 해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과 자연과학이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자연과 자연과학은 다르다 이런 이제 말이 포함됩니다. 그죠? 자연과학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르다 이게. 다르다. 자연과 자연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덕은 어떻습니까? 자연과학은 자연과 다른데 도덕은 어떻게 가면 말이죠? 이 자연과 자연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도덕이야. 근데 이거 똑같다 말할 수는 없어요. 똑같다 말할 수 없는데 이제 그 뭐 이 자연이 아무래도 크죠, 그죠? 큰데다가 그러나 이제 자연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서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제 일종의 그 무의 자연이 되죠, 그죠? 무의 자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서양이 추구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고 자연과학이고 동양이 추구하는 것은 도덕이라 했지만 실제로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연에 가까이 다가간다 해보죠. 이 거로보다는. 이 등식이라는 건 약간 서양적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더 크기 때문에 자연에 가까이 다가간다. 이래서 이제 무의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이것은 동서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두 가지 패턴이라 할 수 있어요. 자연을 수학적으로 이해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자연을 수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둘 다가 인간이, 둘 다가 인간이 일종의 개발한 발견한 하나의 삶의 중요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도외시하면 안 되는 거죠. 둘 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구촌이 하나가 됐으니까 더더욱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서로 상생할 수 있게, 과학과 도덕이 상생할 수 있게 또는 그 밸런스복, 수양적 개념으로 하면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느냐. 어떻게 중용에 도달하게 하느냐, 이런, 또 중도에 도달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현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은 사실 서양의 과학이 주도하는 세계지 않습니까? 서양의 과학이 주도하는 세계인데, 과학이라는 것은 마치 그,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규정한 대로 세계가 있는 것처럼 알아요. 과학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규정한 대로 그 대상 세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환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과학 자체가 환상일 수 있으니까. 내가 규정한 대로 세계가 있다. 내가 발견한 대로 세계가 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것은 세계를 이용의 대상으로 볼 때는 그게 말이 맞는데 그 세계라는 게 이용의 대상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그 존재들은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단 말이야. 인간이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이제 삶의 근원을 이래 살펴보면, 삶의 근원은 알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요즘 뭐 지식이란 게 어마어마해가지고 빅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컴퓨터의 빅데이터, 를 활용해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삶의 근원은 다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특히 그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을 대상화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물을 대상화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생활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우리 흔히 육가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가원칙을
아는 겁니다. 사실은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그 과학적 삶이라는 게 사실은 육과 일상생활에서는 육과 원칙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육과 원칙의 삶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까? 특히 육과 원칙의 왜라는 게, why라는 게, why라는 게 말이죠. 삶의 근원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육과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why죠. 그죠? why. why. 왜. 인간이 왜, 왜라는, 인간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왜. 근데 뭐 이게 왜를 했지만 그때그때 따라 뭐 답은 내렸지만 뭐 근원이 어떤 것이다. 삶의 근원이 어떤 것이다. 이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왜라는 것은, 왜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 알매 철학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사느냐? 너 왜 사니? 왜 사냐 묻는 게 사실 알매의 궁극이야. 왜 사느냐를 말해야지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어. 거꾸로 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서양 철학적 주도의 이제 오늘날 암. 서양 철학은 암이, 알미고 지식입니다. 지식이 힘이다. 알미 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심지어 뭐 어떤 경우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러죠.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방점이 알매에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알매의 방점이죠. 그게 철학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나는 삶의 근원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나 삶의 근원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안다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의, 철학 속에서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소위 이 너 자신을 알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이 속에 이미 삶의 근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 그 전제가 들어가 있죠. 어떤 면에서 아프리오리한 거야. 미리 전제 먼저 있는 거야. 먼저 있는 거. 그런 이제 고백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지만은 암 쪽으로 방향을 이제 기울인 게 서양 철학입니다. 이에 비해 동양철학은 이제 삶을 중시합니다. 삶. 그, 이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알아야 꼭 사는 건 아니잖아. 알매 정도가 뭐 아주 빈약해도 살잖아요. 살잖아요. 이 살아가는 자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자체. 그래서 이제, 암 쪽보다는 삶에 이제 그 무게중심을 둔 거죠. 이게 알매 무게중심을 두느냐 삶의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이제 삶의 방식이 또 다르죠. 바로 그 결과가 서양에는 수학이 있고 동양 철학에는 수신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암은 결국 환상과 관련이 되고 삶은 내가 산다는 건 뭘 사는 겁니까? 내 신체를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산다는 것은. 그, 삶이라는 것이 전에도 뭐, 삶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살을 사는 것이다. 살을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내 살점, 살이라는 건 살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살점. 내 살을 사는 것이다. 산다, 요거는 이제 뭐, 사르다라는 뜻도 되죠. 태운다, 이런 뜻도 되니까. 내 살을 사는 것이 삶이죠, 삶이죠.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소위 살을 사는 것이 삶이다를 줄인 말이에요. 이게 축약한 말이에요. 이 삶 속에.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그 신체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면서 얼마나 안다라는 것을 이제 중점을 두는 거야. 안다의 방점을 두는 거란 말이야.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알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삶도 중시해야 되겠죠. 내 살점을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알매에 치중을 하면 말이죠. 어쩌면 인간이 뇌, 자기 알매 중심이 되는 알매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뇌, 인간이 뇌 속에 갇힌 죄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죄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자연에 대한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 그렇다고 해서 뭐 자연으로 꼭 돌아가자가 아니라 자연을 생각하는,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는, 자기 원천을 생각하는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원천을. 그래서 그 이 오늘날 오히려 그 화두가 두 가지입니다. 기계와 존재야. 기계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문제와 나의 본래 존재를 어떻게 이제 유지하느냐의 문제예요. 둘 다. 이게 큰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그래서 뭐 그 흔히 뭐 우리가 이제 대중적 교육을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를 하는데 이제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 좀 그 발달했어요. 이 자기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오늘의 입장에서 불교의 그 진리를 다시 그 번안한다면, 오늘의 입장에서 번안한다면 불교란 게 뭐냐, 깨달음이냐 뭐냐 했을 때, 내가, 나는 자기 아닙니까? 내가 또 사람이죠. 그죠? 스스로 내가 신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게 이제 하늘의 의미도 있죠.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신에 의존해가 신이 해줄 걸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그것을 뭐 흔히 말하면 신불일체, 신과 불이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인간의 근원을 이제 알 수 없다 그랬는데, 근원을 일종의 근원 일자, 근원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 규정해 버린단 말이야. 규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죠. 마치 근원이 그러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규정해 버리니까 곤란하죠. 그죠? 근원을 근원 일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초월적인 개념 정립에 속한다. 이 초월적인 행위야. 오히려 근원 일자보다는 일요하다. 일자가 아니라 일요하다. 너와 나가 하나 같다. 이렇게. 이제 신불로 말하면 신불 일체가 신불 일요가 되겠죠. 일자, 하나의 고정불변의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자보다는 하나 같다. 일요라는 표현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흔히 뭐 일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거기에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 같다. 우리는 다 일요야. 신불 일요야. 너와 나가 하나야, 이래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양의 이제 과학 문명을 활용하면서도 그 과학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 게 이제 뭐 현대인이 갖춰야 될 이제 하나의 뭐 덕목이에요, 덕목.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현대를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서양에 그 수학이 있다면 동양에 이제 수신이 있다 그러는데, 수신과 수학, 수학과 수신을 여하이 적절히 융합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수신의 뒤에는 이제 자연이 있죠, 자연. 수학의 뒤에는 이제 과학이 있죠. 그래서 그 수학적인 삶과 수신적인 삶, 동양적인 삶과 서양적인 삶을 이래 융합했을 때 미래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그 어떤 문화는 하나의 제도죠. 문화는 제도는 전부 존재자입니다. 본래 존재가 아니야. 뭐 신화, 제도, 기술, 경험 이런 게 전부 다 존재자입니다. 인간이 규정한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인간이 규정한 거죠.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전부 제도로 보죠. 우리가 사는 제도는 모두 제도적 존재자야. 인간이 규정한 것이야. 그걸 그 소위 그 존재자와 더불어 살면서도 그 존재자 이전에 본래 존재, 자연, 자연적 존재, 뭐 저는 흔히 그 식물 존재, 또 식물 자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제도적 존재자와 자연적 존재자를 어떻게 조화시키냐, 여기에 이제 인류의 그 미래와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 동서양을 어떻게 이 상생할 수 있게 하느냐를 많은 화두를 제시를 하는데, 실은 그 화두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양의 수학이 있다면 동양의 수신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화두를 삼아서 접근하면 그 해결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게 해결점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 이러한 자세, 수학과 수신을 융합하는 자세가 동서양을 융합하는 자세고, 미래에 동서양이 하나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첩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학과 수신을 중심으로 운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